노래소장 강정 씨. 물멍을 때리고 계시는 노래. 개방산을 가기 위해 온두령 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온두령 정상 10m까지. 홍천군이네요. 온두령 10m 주차장이에요. 미니 해발 1086m라고 합니다. 굉장히 나라님의 등산화를 신는 모습. 7시 48분 등산을 시작합니다. 개방산 탐방로 여기 고궁 계단으로 시작하네요. 계단 올라오는 중에도 벌써 산들이 발밑에 쫙 깔려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양쪽으로 야생화들이 또 반겨주고 있어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G5중? 아니 꽃은 이쁜데 이름이 왜 그 모양이야. 계단 올라오면서 그 이후로는 내리막, 살짝 내리막 좁은 길이에요. 흙길입니다. 걷기 아주 좋네. 와, 꽃이 많네. 봄 산행의 재미는 이런 게 또 있네요. 이때까지 봄 산행은 많이 안 해봤거든요. 풍력발전기 나이대 소리가 이제 잘 안 들리고 바람 소리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새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여기가 물풀의 나무 군락지네요. 여기 있는 것들 옆으로 회색 물감을 쓱쓱 성의 없이 칠해놓은 것 같은 나무들. 우와 멋있다. 부드러운 흙길을 오르락 내리락 걸어가고 있어요. 아주 쾌적합니다. 평일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온두령에서 1km 왔고 개방산까지 3.1km 남았습니다. 수상한데? 약간 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지? 일기예보는 예보일 뿐인가? 3시에 예보된 비가 8시부터 빗방울을 뿌리네요. 그래서 고어텍스 자켓을 입었습니다. 올라가진 않고 계속 내려가네. 거제수나무가 이름표를 달고 있네요. 비가 오다 말다 하네요. 다시 오르막길이에요. 또 빗소리가 들리는데 나뭇잎들이 위에서 막아주고 있는지 나한테는 별로 떨어지진 않아요. 2.4km 남았어요. 아, 힘들다. 대부분 철쭉이 졌는데 남아있는 친구들이 웃고 있어요. 곳곳에 출입금지 로프가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죠? 여기서부터 0.9km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까지. 정상까지 1.9km 남았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네. 무섭다. 드디어 돌계단이 나왔어요.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산객분을 만났네요. 누가 하자고 그랬나 백대명산. 글쎄.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그랬나 돌길만 걷고 있네. 당신이 가는 길은 모두 꽃길이에요. 오글거려서 편지. 바람소리. 또 돌계단길로 직진.
좌우로 나란히.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 생각납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어느 길로 갈까요? 그두 갈래 길은 5m도 안 가서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요. 예쁜 새소리가 들려요. 거의 평지입니다. 전망대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못다 핀 철쭉이 있어요. 히히히. 와, 전망이 기대됩니다. 오! 오! 야, 죽인다. 하늘은 흐린데, 아래는 아주 너무 청명하게 잘 보입니다. 도대체 산이 몇 개야? 산들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저기 가운데 구조물 있는 게 개방산 정상.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전망대에 있는 곳의 해발은 1492m예요. 개방산 1km. 기록나무라고 합니다. 개방산에 맞네요. 오른쪽으로도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꽃들도 많고. 개방산 너무 좋다. 꽃 보랴, 나무 보랴, 경치 보랴. 바쁩니다. 하얀 벚꽃이 핀 듯 개방산에 기록나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와, 피나물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건 또 처음 보네. 꽃 구경하면서 산책합니다. 잠깐 뒤를 돌아봐도 이렇게 멋있네요. 새소리. 정상인 것 같은데? 데크가 보여요. 우와. 드디어 개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1577.4m.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선의 아름다움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멋진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개방산을 하산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예쁩니다. 신기한 나무다. 한 뿌리에서 나오긴 했는데 갈라지다가 다시 이어졌어. 이런 것도 연리지라고 하나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추울 정도입니다. 어제는 쪄 죽을 뻔했는데 하루 차이로 이렇게 기온이 15도 정도씩 차이가 나요. 산의 날씨는 알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때 표지판과 거꾸로 있네요. 개방산에서 2.4km 내려왔고 온두령까지 1.7km 남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엄청납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쉽지 않네. 물풀의 나무 군락지 다시 왔어요. 연보라색 제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비행기 소리 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 풍력발전기 날개 돌아가는 소리였거든요. 저게 보이는 걸 보니 온두령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온두령 쉼터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12시 15분, 약 4시간 30분 걸렸어요. 평균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온두령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내려왔습니다. 계단. 바람찬 개방산 안녕.